MSI 시험 이벤트 대표 이미지, 사진 제공, 라이어 게임즈. 라이어 게임즈는 5월 3일 2019 리그 오브 레전드 미드 시즌 인 비테이셔널 이하 MSI 특별 콘텐츠를 출시한다. 먼저 내 진영으로 나뉘어 대결하는 시험 트라이얼스 이벤트가 열린다. 지혜의 추종자들, 단결의 신봉자들, 무법의 개척자들, 무력의 집행자들까지 네 개 중 원하는 소속을 정하고 임무를 통해 점수를 획득해 보상을 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. 리그 오브 레전드 클라이언트 내에서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소속을 정할 수 있으며 각 소속에 대한 소개 영상 및 이벤트 전반에 대한 안내사항을 담은 만화도 만나볼 수 있다. 플레이어들은 각 소속을 소개하는 사전 임무에 참여한 뒤 본인 소속을 정할 수 있으며 소속에 맞게 주어지는 게임 플레이 임무를 통해 소속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. 리그 오브 레전드 MSI 시험 이벤트 소개 영상 영상 제공 라이어 게임즈 매주 소속별 순위 변동 상황이 공개되며 이 과정에서 게임 포인트 등 보상을 얻을 수 있다. 이벤트 기간이 끝나면 우승한 소속을 선택했던 모든 플레이어에게 소속별 황금감, 정표현, 게임 내 종결자 애니메이션, 소환사 아이콘 등이 지급된다. 이벤트는 한국 기준 5월 3일 오전 5시부터 6월 3일 오후 3시 59분까지 진행된다. MSI 특별 콘텐츠도 출시됐다. MSI 기간 중 구입할 수 있는 정복자 알리스타 세트에는 스킨과 함께 로딩 화면 테두리와 2019 정복의 와드 스킨이 포함된다. 정복자 알리스타와 정복자 알리스타 세트는 6월 12일 3시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수익금 25%는 2019 MSI 상금으로 쓰인다. 이 외에도 행사 기간 동안 다양한 한정판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. 또한 MSI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마이크로 사이트 바로가기도 열렸다. MSI 이벤트와 대회 일정, 참가팀 소개, 각종 뉴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. 게임 메카 김민희 기자 RISELA@gamemca.com 기사 제공 게임 메카